현빈 입대 등 최근 연예인들의 군 복무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배우 이준기 씨가 전방 철책 근무에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성수 기자입니다. 강원도 인제에 있는 을지부대. 배우 출신 이준기 일병이 최전방 철책 임무에 나섰습니다. 충성! 충성! 신고합니다. 일병 이준기는 2011년 2월 17일부터 동년 동월 19일까지 GOP 경계 체험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충성! 한창을 받아들고 이내 사격 준비에 들어간 이 일병. 안정된 자세로 적을 가정한 목표물을 향해 실사격에 나섭니다. 이내 찾아온 전방의 껌껌한 밤. 야간 투시경 등 중무장한 이일병은 철통 같은 야간 경계를 벌입니다. 새벽에는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며 일일이 철책을 확인합니다. 이 혹시나 끊어졌거나 훼손됐을 경우를 대비하고 또 그런 취약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복귀하는 길에 철책 하나하나 일일이 점검을 하는 중입니다. 최전방 초소 임무를 위해 오르내리는 데만 무려 4천여 개의 계단을 밟았습니다. 국방홍보원 병영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며칠간 근무한 것이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 부딪히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로 나이 어린 용사들이지만 저보다도 훨씬 국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든든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이성수입니다.